초창기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김재동 씨 하면은 사실은 김재동 씨 영광 검색에 강호동 그리고 모래밭 도사가 이제 떠오를 만큼 야심만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네, 뭘 같이 그렇습니다. 하면서 네. 나름대로 김재동 씨를 이제 모래밭 도사에서 우리가 섭외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매번 저희들이 대처를 맞았는데요. 아,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그 우리 바로 옆 스튜디오에서 이제 당일날 환상의 작곡 예예. 오늘 이제 진행하시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우리 그 담당 PD가 찾아가서 출연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네. 기분 좋게 따라왔는데 그 다음 날 매니저를 통해서 약속된 바가 없다 출연을 고사해 주시고 다시 그 다음 날 또 찾아갔더니 우리 김재동 씨가 또 그것을 고사해 주시고 그러더니 새벽 시간에 우리 PD에게 전화를 해서 그래 내가 나갈게라고 이렇게 나간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왜 그렇게 우리 무릎파 도사를 출연을 고사했습니까? 미안합니다. 아닙니다. 제가 미안합니다. 제가 신속한 상황. 우유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. 미안합니다. 저는 우리 그 예능계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. 김준수 선생에 대해서 우유부단하면 전 세계 4강이다. 예순년 없이 이제. 역시 저는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어야 편합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재동입니다. 반갑습니다.